여수해양경찰서 최경근 사장은 광양아동 해역 해양오염사고를 대비해 인접서인 사천해양경찰서와 민관합동 해상방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경 광양 LNG터미널 인근 해상에서 여수시 하동군 남해군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공단 국립공원연구원 민간방재업체 등 17개 기관 200여 명이 참여해 민관합동 해상방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1000톤급 급유선과 만톤급 화물선이 통항 중 충돌하여 급유선의 화물유가 유출되는 상황을 가정해 사고 접수부터 초동대응, 해상방재, 비상예인 등 단계별 훈련을 실전과 같이 전개했습니다. 특히 기존에 경찰서별로 단독으로 진행됐던 훈련과 달리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인접 경찰서와 함께 원거리 취약해역의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여수해경서와 사천해경서의 방재 세력을 집결해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해안방재기술 컨설팅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훈련 전 과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며 훈련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유류 유출로 인한 해양 오염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민관합동 훈련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아 방송 여수 김기남 박광옥 기자입니다.